네, 안녕하세요. 저게 오늘 뉴스 못 들으셨어요? 김정은이가 막 총을 쏘고 내려왔대요. 어떡하죠? 오늘 무슨 날인지 알죠? 그래놓고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만우절이라고 거짓말하는 날이래요. 그래서 4월 1일만 되면 거짓말하는 날로 생각하고 모든 말은 거짓말로 듣자. 그러면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그냥 만우절이라고 쟤한테 오늘 누군가 쟤한테 탁 마지막으로 내가 한 말씀하고 떠나렵니다. 그래서 이 양반이 무슨 소리 할 건가 하고 열심히 카톡을 열어봤어요. 열어봤더니 맨 마지막에 만, 또 한참 내려가서 우, 또 한참 내려가서 절 그려놨잖아요. 아이고 내가 속았다. 당신 그 만우절 메시지에 내가 속았다. 네, 그러면서 오늘은 만우절이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하는 말 거짓말이다 라고 들으면 큰일 나겠다 이 생각하면서 왔어요.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하고 그냥 아 뉴스 못 들었어요. 김정은이가 아 남침했대요. 총칼을 뜨고 내려왔대요. 그래놓고 가버리면 한참 있다가 뉴스에 없던데. 아 오늘은 만우절이지.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오늘 설교하는 내가 그거 만우절로 들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. 찬송하는 것도 만우절로 들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. 그래서 오늘 하는 말은 다 만우절로 듣지 마시고 참말은 참말로 듣고 지나갑시다. 오늘 찬양하시겠습니다. 고요한 바다로. 고요한 바다로 저 고향할 때 내게서 봉주신이 장감사합니다.